자, 114페이지 챕터 4. 운전자 및 고용주 등 의무. 역시 운전자 의무죠. 고용주 의무는 들어있지만 대부분 운전자 의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뭐 기본이죠. 43조입니다. 누구든지 80조에 따라 면허받지 않거나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해도 안 되죠. 근데 자동차 등 괄호 열고 개인형 기동장치는 제외. 이 말은 뭐냐? 개인형 기동장치는 면허 없어도 된다. 이게 지금 현 시점에 그렇거든요.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2021년도 4일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지워버리십시오. 살짝 두 손으로 지워버리고요. 지금 4월달까지는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4월 이후부터는 이제 지금 공포된 시점으로 4월이 경과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시험을 기준한다면은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면허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요거 지워버리죠. 됐고요. 술취한 거 이거 뭐 워낙 잘 알고 있는 거죠. 음주운전 금지입니다. 음주운전은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노면 전차, 자전거죠. 자전거. 근데 여기는 오 자전거 등이 아닌데요. 이 여기서는 PM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동차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뭐야 음주운전 금지가 되겠죠. 음주 측정 호흡 조사가 기본이 되겠죠. 자전거도 호흡 조사가 음주 측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 조사인데 뭐야 그게 불만 있다 혈액 조사가 가능하죠. 다만 혈액 조사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불복할 때 동의 받아서 한 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0.03% 이상이죠.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116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음주 운전 시 처벌이 나오죠. 자동차 등 노면 전차인데 이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것도 이제 제가 아끼는 드리노트 박스가 되겠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뭐한 것들 이거 음주운전 관련된 것은 벌칙까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 제가 이걸 그려놨죠. 뒤에 걸 먼저 땡겼는데 0.03이죠. 과거에는 0.05였는데 0.03 이상. 두 번째 구간 0.08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구간 0.2.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행정상의 처벌 면허 취소 정지가 됐죠. 0.03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벌점 100점이거든요. 벌점 100점이니까 면허 벌점 100점이니까 면허 정지 100일이죠. 면허 정지 100일. 벌점 1점당 면허 정지 그러니까 면허 정지 100일이죠. 그런데 단순 음주운전 상황인데 교통사고죠. 인피사고죠. 인피사고일 때는 사고 때는 취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 단속에 걸리면 면허 정지 100일로 끝나지만 인피 사고일 때는 취소가 되겠죠. 0.08은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면허 취소. 0.2도 면허 취소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상의 제재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형사 처벌이죠. 이제 형사 처벌, 형벌이 되겠는데 이 형벌이 사실 거기는 상당히 뭐 하게 되겠습니까? 막 나라 이게 또 그나마 정리한 건데 실제 조문에 보면 이게 막 섞여 있죠. 이걸 제가 나누어서 아는 거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죠. 그래서 뭐냐? 1, 2, 5, 5, 1, 2 이렇게 이제 규칙이 있죠. 그럼 뭔 말이냐? 앞에 거는 징역, 뒤에 거는 벌금인데 요 첫 번째 구간은 1년 이하의 징역. 두 번째 구간은 1년에서 2년. 1년 이상 2년 이하. 세 번째 구간은 2년에서 5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뒤에 거는 벌금인데 512죠. 500만 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래서 1, 2, 5, 5, 1, 2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훨씬 더 염두에 막 규칙성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규칙이라기보다 외울 때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외우면 외우다가 짐 빠진단 말이야. 이건 차라리 이렇게 나란히 세로로 세워놓고 1, 2, 5, 5, 1, 2 구간으로 정리.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상당히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제가 다른 교재에는 없는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 비법이죠. 그래서 정리 비법을 정리를 한 거예요. 뭐 수업 들었던 분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게 기본 구역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구역 두 가지가 있는데 자 0.02는 이게 우리가 보통 대취 상태인데 예하가 동급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 2회 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 거부죠. 음주 측정 거부 2회 때죠. 요거는 요가 동급입니다. 그래서 같고 같습니다. 같고 같죠. 그런데 음주 측정 거부가 2회일 때하고 과거에는 음주 측정 거부면 다 요가 동급이었는데
청량이 강화됐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를 처음이죠. 최초죠. 1회 최초일 때는 어떻게 하냐. 역시 면허는 취소가 되지만 요거는 뭐가 되냐. 요것도 요거 됩니다. 1호죠. 1에서 5. 그리고 5이죠. 5에서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요 두 가지는 이렇게 한 거죠. 취소. 역시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면허가 취소된 건 당연한 것인데 이제 벌칙에 있어서 벌칙은 이해하고 0.2 최고 술 많이 마신 거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요것도 2에서 5. 요것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러나 음주 측정 거부 1회일 때죠. 1회일 때는 요게 좀 더 융통성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2년 5년하면 너무 중하다.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이거는 음주 측정 거부는 처음과 가중 2회 때로 나눠서 조금 또 뭔가 규칙이 있죠. 2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년에서 5년, 2년에서 5년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러나 처음일 때는 좀 융통성 있게 해서 1년에서 5년 그리고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트리노트도 사실 정리해 놓고 나면 별 게 아니지만 뭐 제가 수업에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해 놓고 나면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이제 처음 먼저 착안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네, 일단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됐다. 요거는 꼭 기억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자전거죠. 자전거 음주운전은 생각보다 그렇게 엄하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2구과죠. 20만 원의 벌금, 구류과료. 이제 올해 추가하는 건데 이건 이제 범칙행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 보시고요. 과로운전 금지죠. 과로에 포함되는 게 질병, 약물 뭐 등등 있겠죠. 금지. 공동위험행위 금지. 제목 보면 되겠죠. 2대 이상 횡렬 또는 종렬 운전 금지. 그거 주도해도 안 되죠. 자, 다음 교통단속용 장비 기능 방해 금지. 요거 또 뭐 당연한 거죠. 난폭운전 46조의 3명은 추가된 거죠. 근데 난폭운전의 유형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두 문자를 보죠. 신중속행 안 앞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한시처럼 일곱 글자 뭐 이렇게 딱딱 라임을 좀 살린 거죠. 신중속행 안 앞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유턴 금지 위반 그리고 안진급이죠. 안전거리 진로 변경 금지 급제동이죠. 앞소의 안진급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소음 발생이죠. 그리고 번외로 고압 고행 그래서 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 횡단 유턴 금지 위반 요거죠. 그래서 난폭운전 금지의 유형 신중속행 안 앞서 신중하게 속행하되 앞서서는 안 된다. 안 앞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말을 안 하도 그냥 두 문자로 뽑고 그리고 안전거리는 안진급 그리고 번외 고압 고행 그렇게 추가해서 보시면 됐죠.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일시정지 및 면허증 제시 요구죠. 경찰공무원 자동차 등대 개인형 이동장치 요 지워버리십시오.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뭐가 됩니까? 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운전금지 명령 필요한 조치 있는데 그건 뒤에 보시면 조문에 또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죠.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인데 무면허 운전 43조, 44조 음주운전, 45조 과로운전, 46조 공동위험행위운전 이게 있는데 이게 정지 및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43, 44, 45고요. 46조 공동위험행위 규정은 없습니다. 적용 없고요. 그리고 운전금지 명령은 또 그중에 43조 무면허 운전만은 배제되고 음주운전과 과로운전이 되겠죠.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는 다시 금지 명령을 쓰면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이 가능하고요. 과로운전의 경우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는 있지만 자전거 등은 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보시고요. 뭐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 뭐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항 이것도 도표 박스인데 제목 보시면 되겠죠. 고인물 취지 양키 일시정지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가시광선 이거는 뭡니까? 앞칠 엽사죠. 앞은 70m 옆은 4m가 그러니까 70% 40% 그러니까 가시광선 2가 요 숫자 시험지 아주 잘 나오죠. 앞 칠엽사죠. 앞칠엽사 두 문자로 뽑았고요. 다만 이 규정 준수 안 해도 되는 경우 세 가지겠죠.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인데 이거 제가 라임을 살려서 거꾸로 했습니다. 장구경이죠. 장구경. 장구경 옛날에 홍콩 유명한 영화 배우 있었죠. 장구경을 소환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칠엽사 그리고 장구경은 제외되죠. 장구경 제외. 장, 장이, 구. 구급차 경, 경호용이죠. 장구경 제외.
그렇게 두 문자로 뽑고요. 그 다음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금지, 시비다툼금지 등등 운전석 떠날 때 안전조치, 하차할 때 안전. 이거 뭐 제목만 봐도 내용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운전할 때 알고 있는 거죠. 소음 유발 행위 금지하는 것,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차내 소란 행위 금지죠.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근데 휴대전화 금지,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은 허용되는 예외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휴대폰은 휴대용 전화는 원칙적으로 운전 중에 사용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겠죠. 정기, 그죠? 정기 신장 이렇게 보죠. 정지 중에는 가능합니다. 그죠? 그다음 정, 그다음에 기, 긴이죠. 정긴 신장인데 정기죠. 긴급 자동차는 가능하죠. 신고할 때 가능하죠. 신고할 때 정지, 긴급 자동차, 그다음에 신고할 때 가능하죠. 그리고 장, 그죠? 우리가 카폰 같은 손으로 잡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기 신장 이렇게 기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이제 DMB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DMB라고 이야기하는 밑에 거죠. DMB는 원칙적으로 운전 중에 사용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거. 이거는 정안 비후 이때는 가능하죠. 그럼 역시 정지할 때는 가능하죠. 그다음에 안내방송, 내비게이션 안내방송할 때는 DMB 사용할 영상 표시장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때 보도를 보게 한 거죠. 방송 보게 한 거죠. 후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진 등이 되겠죠. 후진 등 전후방을 볼 텐데 후진할 때 후진 카메라도 볼 때 있죠. 그래서 정안비후, DMB는 정안비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문자 이렇게 뽑죠. 이거 뭐 어떤 의미를 스토리를 보는 것보다는 이야기했죠. 이렇게 두 문자 뽑아가지고 주문처럼 입에서 자꾸 하는 거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정기신장. DMB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정안비후.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여섯 글자, 뭐 일곱 글자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구문처럼 외우는 거죠.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 전자석 안전띠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영유아의 경우, 아까 6세 미만이죠. 그때는 유아 보호용 장구 설치를 장치한 것 따야 되겠죠. 안전, 근데 자석 안전띠는 착용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보면 31조 시행규칙에 나 있죠. 부상, 질병, 장애, 임신. 요건 이제 실제는 이렇게 제목이 없죠. 제목이 없는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제목으로 뽑았죠. 그래서 그리고 박스로 처리했죠. 부상, 질병, 장애, 임신, 후진, 신장, 비만 등 긴급 자동차, 경찰용 자동차의 호위 유도되는 차, 투표 선거 업무, 우편물, 폐기물 등 승객의 주치 약물 복용. 이렇게 이제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여덟 가지가 있죠. 여덟 가지인데 요거는 다 그냥 방출한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여덟 가지 좌석 안전띠 안 매도 되는 여덟 가지를 제가 이렇게 스토리 만들죠. 술 취한 신부죠. 술 취한 신부를 긴급히 호위하여 후진을 했더니 뭐입니까? 투우사가 안전띠도 안 매고 쫓아온다. 좀 급조했습니다. 급조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입에는 안 익지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술 취한 신부를 긴급히 호위하면서 후진하니까 투우사가 안전띠도 안 매고 쫓아온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보는 거죠. 그럼 술 취한 거. 술 취한 승객이 안전띠 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매잖아. 운전자가 요청했는데 안 매면은 일단은 안 매도 되는 상황이 되겠죠. 신장 비만이 되겠죠. 신장 신체 요건이죠. 신장을 대표하는 신장 비만. 부가 되는 것은 부상 질병이죠. 부상 질병 등으로 안전띠를 맬 수 없는 거죠. 신부가 되겠죠. 그리고 긴급 자동차는 그 자태로 있는 거죠. 긴급 자동차는 안전띠 안 매도 되죠. 그리고 호위되는 차, 경찰용 긴급 자동차에서 호위되거나 유도되는 차는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안전띠 안 매도 되겠죠. 그리고 후진할 때는 가능하죠. 그래서 긴급히 호위하고 후진했더니 투우사, 이건 투표죠. 투표가 됐고요. 우편물 등 우편물이나 폐기물처럼
긴급히 승하차가 필요한 경우죠. 다시 술 취한 신부를 긴급하게 호위하여 후진했더니 투우사가 안전띠도 안 메고 쫓아오더라. 뭐 이렇게 이제 라임을 살고 뭐 스토리는 없지만 아까 그 내용은 맥락이 안 맞지만 이제 외우는 방법이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몇 번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러면 좌석 안전띠 안 메도 되는 경우죠. 술 취한 신 순서에 상관없이 제가 나름대로 한번 뭐 이렇게 바꿔서 말을 요약해봤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인명보호장구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운전자 보통 인명보호 헬멧이죠. 헬멧 씁니다. 그 헬멧의 내용도 있죠. 내관통성. 관통성을 참고 견디는 거죠. 잘 안 뚫려야 되겠죠. 그리고 무게 너무 무거우면 안 되겠죠. 2kg 이하가 되겠죠. 자전거 등의 운전자 요거도 뭡니까? 자전거 등 운전자도 헬멧 써야 되고요. 안 쓰면은 이건 이제 그 벌칙 규정이 없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개정이 됐고 미착용하면 2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구가니까 저기 뭡니까 저게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처벌 규정이 신설된 거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운송 사업용 자동차나 화물 자동차 운전 검증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합성행위 또는 승차 거부 초과 요금 요구 검증을 읽어보면 되는 조항이고요. 자전거 등 운전 의무도 뭐 규격 안 갖춘 거 타면 안 되겠죠. 자전거도 약물 운전 금지죠. 야간 통행 시 전조등 미등 발광장치 작용이죠. 승차 정원 초과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 장치 이거죠. 뭐 두 명 세 명 태워서 운전하는 건 금지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어린이 통학버스. 자 어린이 통학버스는 특별보 그 어린이 통학버스가 서가 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걸리라고 했죠. 그 차로 그리고 그 옆 차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서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 확인 한 후 서행입니다. 그렇죠? 일시 정지 후 안전 확인 서행이 되겠죠. 반대편에 오는 차도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일 때는 반대편에 오는 차도 어린이 통학버스 발견하면 서야 돼. 애들이 어디로 돌발적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반대편 차도 일시 정지 안전 확인한 후 서행 이렇게 되겠죠.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금지 대상입니다. 그거 보시고요. 자 다음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신고조 50이죠. 관할 경찰서장한테 신고합니다. 경찰서장 단위죠. 신고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항상 비치하고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9명 이상입니다. 요 숫자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기관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그 부착하는 거 앞면에서는 우측 상단이죠. 뒷착유리는 중앙 하단. 어디 붙이는지 부착이 지금은 학원생들 문제집에서 한번 등장하고 있죠. 보시면 됐고요. 요건 갖추지 못한 어린이 통학버스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53조가 되겠죠. 이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뭐 하는 경우입니까? 타고 내릴 때만 전멸등 장치라는 거죠. 타고 운행할 때만 타고 있다는 표시해야 되지 안 태우는데 어린이 태우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좌석 안전띠가 되겠죠. 그래서 운전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거죠. 운전한 사람 그래서 매고 난 다음에 출퇴고 내릴 때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운영자 그리고 보호자죠. 이 보호자의 동성 의무가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보호자에 누가 있었냐면 교직원, 보육고사, 뭐 강사, 체육관장, 뭐 이런 체육관 사범 이런 사람들로 되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광범해졌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성년 중에 지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년인 사람 중에 특별히 지명한 사람 이걸 보호자라고 하는 거죠. 보호자를 한 명씩 태고요. 그럼 보호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타고 애들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 애들 안전에 필요한 조치 취해야겠죠. 일단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애들 승하차 시키는 거죠. 그리고 차 안에서는 애들이 안전벨트 매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종료 후 하차 여부 확인. 요거는 운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1번, 2번은 뭡니까? 특히 이제 승하차는 보호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럼 애들 다 내리고 나면 물론 이제 보호자도 애들 다 내리는지 확인을 하는 게 통상적이긴 합니다만 최종적인 법적인 책임은 운전자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행 종료 후 하차 여부에 확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하차 확인 장치 작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슬리핑 차일드 벨이라고 해서 어린 하차 확인 장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또 운전자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등성 표지 부착, 이건 이제 운영하는 자가 붙이도록 하는 건데 이건 기술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 토학버스는 그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전 운행 기록의 작성 보관 규정도 신설되어 들어가는데 확인. 안전 의무, 자, 교육이 필요하죠.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 이거는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의 경우죠. 어린이 통학버스, 그러면 이 어린이 통학버스는 누구? 운영자, 그리고 보호자, 운전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영자는 유치원 같으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되겠죠. 운전자, 그리고 그게 보호자, 직접 타고 아이들, 어린이들,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들은 뭡니까? 지도하는 보호자죠. 다 되는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이죠. 운영자, 운전자, 보호자가 다 됩니다. 종류인데 이제 교육이죠. 교육의 종류는 신규 교육은 3시간이고요. 정기 교육은 2년마다 3시간 받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문자로 신삼, 정이삼 이렇게 하는 거죠. 정이삼. 어린이잖아. 어린이는 정이 많죠. 그래서 신삼, 그러니까 신규 교육은 처음 할 때는 이제 3시간 받고요. 정기 교육은 2년마다 반대 3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삼, 정의삼이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긴급자동차 운전자죠.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신규 교육과 정기 교육이 되는데 이건 약간 차이죠. 역시 여기는 신규 교육은 3시간 반대, 정기 교육은 3이야. 그래서 신삼, 정의삼은 어린이 통학버스고요.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의 교육은 신삼, 정삼이죠. 신삼, 정삼이 이렇게 이제 제가 두 문자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린이는 이니까 이 해도 되고 어린이는 정이 많잖아. 그래서 정이삼과 신삼, 정이삼, 긴급자동차는 신삼, 정삼이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봐두시라. 그러니까 교육 시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위에 양괄호 2번과 양괄호 4번을 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묶어서 다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삼, 정이삼. 교육 시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긴급자동차는 뒤에 나오지만 먼저 땡겨서 그죠. 신삼, 정삼이 어린이 2년마다 3시간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내용들은 기술적인 거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사고 발생 시 조치 54조 55조죠. 사고 발생하면 교통사고죠. 사상, 사람을 사상, 인피죠. 물건을 손괴, 물피죠. 교통사고가 나면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죠.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게 분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때는 뭐야? 그때는 꼭 신고 의무가 있는 거라죠. 그럼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 대기 명령을 할 것이고 현장 대기 명령을 하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또 지시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다음 페이지 5번이죠. 54조 5항인데 이거는 이 조치는 기본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가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 자동차 그리고 노면전차는 본인이 운전자가 직접 하지 않고 같이 동승한 동승자 중에 한 사람한테 이런 조치를 취하고 계속 운행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긴급자동차 부상 그리고 우편물 자동차 그리고 노면전차 여기는 뭐야? 그 동승한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현장에서 동승자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다. 이게 되겠죠? 뭐 교통사고 조사 내용 읽어 보시면 됐고요. 뭐 고용주대 뭐 이거는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요 챕터 4 운전자의 준수 의무들 있죠. 운전자의 준수 의무 이런 것들은 또 역시 시험지 곧잘 나오는 게 많으니까 정리했고요. 자, 다섯 번째 챕터 5가 되겠죠.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정주. 여기는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경찰청장이 주로 등장하죠. 고속도로는 전국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 통칙 뭐 볼 거 없고요. 위험 방지 조치 읽어보시면 되죠. 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이건 이제 아까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은 뭐였지? 신호등하고 신호기죠. 신호기하고 안전표지였죠. 근데 이 교통안전시설인데 또 기본반에서 했던 거죠. 교통안전시설인데 이게 일반도로, 시내도로, 일반도로죠. 일반도로의 경우는 설치권자가 시장 등이 되겠죠. 시장 등이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의 경우는 이거는 경찰청장은 아니고요. 도로의 관리자가 되죠. 도로관리자.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 설치 권자죠. 그럼 우리가 고속국도 같은 경우는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지만 한국도로공사로서 공기업이 특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로관리자가 도로공사가 됐죠.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자. 민간도로 같으면 그 민간기업들이 도로에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통안전시설 시장 일반 도로는 시장 등 그리고 고속도로는 그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되겠죠. 도로 관리자가 되죠. 물론 이제 관리자가 할 때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하죠. 위더 경찰청장하고 협의죠.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하고 하면 경찰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갓길 통행 금지죠. 고속도로는 갓길 통행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갓길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역시 긴급 자동차죠. 그렇게 되고 또 도로 유지 보수 자금용은 갓길 통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2호가 추가되었죠. 2호가 추가됐다. 자, 차량 정체가 돼서 우리 차량이 정체되면 고속도로에 정체됐을 때 뭐야 갓길로 통행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잖아. 근데 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나 보수 차도 아니니까 자금용 차도 아니기 때문에 못 가는데 좀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뭐 경찰 공무원이죠. 경찰 공무원들의 신호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일시적으로 허용할 때 그때는 가능하죠. 겁니다. 그래서 정체 시 신호기에 따르거나 아니면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이 갓길로 가세요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진출입로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정체 시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갓길 통행 가능하다. 2호가 신설되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요. 앞지르기 할 때는 뭐 방향 지시기 등과 경험기 사용하는 거죠. 자, 고속도로의 전용차로 이것도 또 했었죠. 전용차로는 전용차로의 경우죠. 전용차로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전용차 앞에서 잠시 했지만 일반 도로에서 전용차로는 시장 등가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계속 비교해 가지고 적어두시라. 아마 제 수업 기본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그 밑에 여백이나 위에다 항상 이렇게 2단으로 트리로 정리해 드리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속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고속도로의 경우도 이거는 이번에는 경찰청장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듯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은 시장 등 도로관리자, 전용차로는 일반 도로는 시장 등 고속도로는 경찰청장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죠. 됐고요. 횡단 유턴 금지 62조 그리고 긴급 자동차 예외 허용되고 통행 금지 자동차죠. 이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만 해야 된다. 그럼 자동차 외죠. 특히 이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만 해당되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가 아닌 일반적인 이륜 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 금지입니다. 우리말 흔히 말 할리 데이비슨 같은 이륜 자동차는 고속도로 진입 금지가 되는 게 요 조문 때문에 그렇죠. 물론 긴급 이륜 자동차 중에서 경찰용 긴급 자동차 같은 긴급 자동차는 이륜 자동차도 갈 수 있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이륜 자동차 할리 데이비슨은 요 조항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 금지죠. 자, 그리고 8번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 64조가 되겠죠.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전 구간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죠. 밑줄 친 것만 간단하게 보면 법령 또는 지시, 두 번째 안전표지나 정류장, 세 번째 고장, 네 번째 통행료 내기 위해서 톨게이트 정차죠. 다섯 번째 보수 유지 자금용이죠. 여섯 번째 경찰용 긴급자동차.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 추가돼서 6의 2, 6의 3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꼭 경찰용 긴급자동차뿐만 아니라 뭡니까 소방차도 긴급자동차죠. 그리고 경찰 소방차 이외의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 달성하게 했을 때 이때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7번 이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교통이 밀리거나 서행할 때는 부득이하게 주정차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봅니다. 보시고 자 고속도로 진입할 때는 뭐냐 진입하는 차가 주의해야 됩니다. 주행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하는 차가 긴급자동차일 때는 주행차가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할 때는 진행 중인 차의 통행 방해 금지 주행 차량이 우선권 뭐 당연한 거죠. 운전하다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입하는 차가 긴급자동차일 때는 이번에는 주행차가 양보해야 된다. 되겠죠. 고장 자동차 표지 요거 안전 삼각대죠. 일단 뭐하고 뭐하고 거리죠. 밤에 할 때는 뭡니까 삼각대뿐만 아니라 뭐까지 성광등 적색 성광등이죠. 500m 지점 사방 500m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동 이런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삼각대 어디다 설치하느냐
그냥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에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옛날에는 이게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야간에 200m 뒤에 삼각대 설치하러 가다가 사고 나게 생겼죠. 그래서 그건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거다 해가지고 그냥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가 자동차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적당한 거리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 100, 야 200 이런 숫자가 있었으나 이건 이제 삭제됐고요. 뭐 고속도로 이거 고장 자동차 표지는 항상 비치하고, 그렇죠? 고장 시는 역시 우측 가장자리 정차하고 표지 설치하라. 그런 규정 있죠? 자, 그래서 이건 고속도로 부분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주로 등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일반 도로에 하고 비교되는 거 보시고 고장 자동차 표지까지 정리. 자, 챕터 6 도로의 사용이죠. 150페이지. 도로 사용은 경찰서장이 또 주로 등장하죠. 경찰서장이 등장하고 숫자는 3일이라는 숫자가 주로 등장합니다. 도로 사용은 이건 사실 거의 출제가 안 되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몇몇 지자체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막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변별력이나 이름으로 수험생들이 좀 잘 안 본다 싶은 부분에 일종의 이제 불이타 형식으로 문제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나오면 경찰서장 그리고 3일이죠. 도로에서 금지행, 이거는 신호기 조작 금지죠. 교통방해물건 방치금지, 기타 금지된 것은 갈팡질팡 눕거나 앉거나 뭐 등등등 읽어보시면 되겠죠. 도로공사 하려면 도로공사를 하면 경찰서장한테 3일 전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행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려고 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한테 3일 전까지 신고. 그러니까 경찰서장 3일 요 숫자가 나오죠. 그럼 경찰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그러니까 뭐 뒤에 뭐 안전표지, 뭐 주의표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공사 끝나면 원상회복. 도로점용허가 통보, 위법 구조물 조치, 뭐 다 보면 주어는 뭐입니까? 그 도로 그 내용들은 주어는 경찰서장이 주로 많이 나죠.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그래서 먼저 명령을 한 데 안 하면 선조치 후부관. 또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위험 방지, 또 경찰서장 명령한다, 선조치 후보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떤 도로 점용 허가, 도로 사용 파트는 사실은 도로교통법의 핵심 영역은 아니어서 거의 출제가 안 됐었는데, 올해 보니까 이거 기출문제 보죠. 그럼 기출문제 나온 거 잘 봐두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또 공부를 확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내용에 나온 수준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챕터 7. 교통안전교육으로 넘어갑시다. 자, 교통안전교육. 요거는 사실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될 만한 요소들인데, 일단 교통안전교육 73조죠. 158페이지입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앞에 전제가 안 붙으면 그냥 교통안전교육. 그러니까 통상적인 일반 교육이죠. 언제 하냐? 시험 치기 전에. 면허 시험 치기 전과 필기 시험 치기 전이죠. 법령 지식 시험과 관리 및 점검 시험. 우리가 보니 흔히 말하는 필기 시험 하기 전에 그죠? 그 교통안전교육 받습니다. 1시간입니다. 보통 시청각이니까 비디오 틀어주죠. 시청각, 요즘 비디오가 아니라 뭐 동영상 틀어주겠네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 등 1시간이죠. 요거는 뭐 크게 특별한 건 없고 뭐 교육사항이 뭔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시험은 오른쪽 특별교통안전교육. 요게 이제 출제가 되는 사항인데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이제 출제가 되는 사항인데 자, 요거를 보면 요것도 일반 교육, 의무 교육과 권장 교육으로 먼저 나죠. 그러니까 특별 교육은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은 의무적인 교육과 의무 교육과 권장 교육으로 나죠. 의무 교육과 권장. 권장 교육은 신청. 그러니까 이게 의무 교육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필수적이고요. 권장 교육은 우리가 이제 할 만한 희망자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희망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권장 교육. 근데 의무 교육의 대상자가 네 가지가 있죠. 의무 교육의 대상자. 이걸 설명보다는 정리합시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면허가 정지가 되는데 좀 죄질이 안 좋은 거죠. 죄질이 나쁜, 죄질이 안 좋은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죄질은 좋은 거, 그죠? 뭐 술 마신 거, 음주운전, 같이 술 마시면 공동위험행위죠? 그러면 난폭해지고 보복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죄질이 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공동위험행위, 그 다음에 술 마시니까 음주운전, 그리고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이 되겠죠? 그리고 교통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정지 중이죠? 정지 중일 때가 되고요. 세 번째, 정지, 취소 정지인데 그게 행정처분이 면제된 사람. 네 번째 초보 운전자죠. 키워드를 뽑으면 이렇게 초보 운전자. 그래서 재취득
정지, 면제, 초보. 요거는 의무 교육 대상자가 되고요. 권장 교육은 이제 희망자가 되겠죠. 희망자는 정지인데 기타죠. 그 위에 있는 요거 말고 기타 정지 사항이 될 때죠. 기타 정지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면허 정지 처분 받지 않으면 가능성이죠. 아까 면허 정지는 우리가 40점부터 집행 들어가거든요. 정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무 교육을 받았어. 의무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추가로 받는 거죠. 의무 교육 이수한 사람이죠. 의무 교육 이수한 사람 중에 추가로 받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고령자, 고령자 65세죠. 65세 분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 경우에는 의무, 그러니까 권장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일단 그게 네 가지의 종류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사실 요 종류만 해도 출제할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이게 최근에 몇몇 시험에서 교육 시간까지 나오죠. 교육 시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교육 시간과 이제 어떤 교육을 받는가 나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요 중에서 요 이거 중에서 정지 중에서 이제 요 이제 그 일단 의무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 시간은 6시간이야. 6시간이 기본적인 교육이야. 의무 교육은 기본 교육은 기본적으로 6시간. 그런데 6시간이 기본을 하는데 8시간짜리가 있고 16시간짜리인데 그건 음주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음주운전의 죄질환 종교에서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건 아예 대놓고 음주운전 교육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보복운전을 했잖아. 보복운전의 경우는 이거는 보복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죠. 그래서 배려운전을 합니다. 그 보복운전은 배려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죠. 나머지 기타의 경우는 법규 교육이죠. 법규 교육. 그러면 얘들 말고 이렇게 나머지는 요 재취득이든지 요거 말고 나머지 면제 요 경우는 이때는 법규 교육을 받죠. 법규 나머지가 됐죠. 나머지의 경우는 법규 교육. 법규 교육인데 법규 교육 의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규 교육 의무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은 기본적으로 다 6시간이야. 그러나 음주 운전만 5년 동안 처음이면 6시간, 5년 동안 두 번째면 8시간, 세 번째면 16시간. 그러니까 5년 안에 세 번의 음주운전은 상습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시간 시작해서 8시간, 16시간. 나머지는 다 6시간.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보면은 이게 탁 참머리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트리노트화 시켜서 정리를 한 거니까 이거 아마 기본반 수업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 밑에 권장 교육은 기타 정지는 이 사람은 역시 법규 교육을 받는데 법규 교육인데 의무가 아니라 권장 교육이 됐죠. 권장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은 아까 40점 안 된 사람은 벌점을 감경한 거죠. 그래서 벌점 감경 교육을 받죠. 벌점을 감경시키 그 명칭들이 그런 거죠. 의무를 이수한 사람이 왜 또 권장 교육을 받냐? 현장 참여 교육을 받습니다. 현장 참여 교육을 받으면 이건 면허 정지 기간을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고령 운전자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령 교육 그러니까 65세 이상이죠. 65세 이상은 고령 교육이죠. 고령 운전자 교육. 65세 이상은 고령 운전자 교육 이렇게 받는 것이고 시간은 요거는 교육 시간은 6시간. 벌점 감경 교육은 4시간. 현장 참여 교육은 8시간. 고령자 연세 많으신 분들은 3시간이죠. 6, 4, 8, 3 요 순서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능성 있는데 이거 4시간 받으면 뭐를 주느냐? 벌점 20점을 감경시켜주죠. 20점 감경시켜주고 현장 참여 교육은 30점 감경시켜주죠. 30점 감경. 그리고 이게 의무 교육을 받았잖아. 그럼 정지 중에 그러니까 이 법규 교육을 받았잖아. 이것도 20일 깎아주죠. 면허정지 20일 깎아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다 마찬가지로 20일 깎아주는 것이고 의무 교육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20일 깎아주는 거죠. 특히 이제 죄취득은 상관없이 요는 요구하고 요 경우죠. 아 정지 교육은 정지 교육일 때는
정지 상태죠. 초보 정지일 때는 20일 깎아주는 거죠. 재취득은 정지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20일 깎아주고 역시 여기도 20일 깎아주는 거죠. 20일 깎아주는 것이 되겠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점 깎아주는 것이고 이거는 30이죠. 30일 깎아주는 것이 되겠다. 이거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데 일단 대충 이런 그림으로 염두에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출제하는 사람이 마음먹고 공략을 하면 이것도 출제의 보고가 될 만한 파트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고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그 기본만 수업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 159, 160에 보시면 그게 시간들도 쭉 나와 있죠. 시간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억해서 봐두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긴급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 4항인데 162페이지죠. 긴급 자동차 운전자는 이게 뭐입니까? 세 가지 범주가 있었죠. 본래 긴급 자동차 그리고 신청 지정형 긴급 자동차죠. 근데 간주되는 그 차의 긴급 자동차 운전자는 교육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죠. 일단 교육 대상에서는 소구혈, 경군, 수교경, 전전전, 도미노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가 되고요. 교육 시간이 중요하죠. 아까 긴급 자동차의 경우는 교육 시간 뭐입니까? 신삼 정삼이었죠. 신삼 정삼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신삼정이삼, 신삼정이삼, 신삼정삼이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고 그렇게 내용 보시면 되죠. 뭐 교육 내용이 뭔지는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리고 오른쪽 75세 이상 이런 초고령 운전자분들 있죠. 이 경우는 뭡니까? 교통안전교육. 근데 이게 아까 65세 노인분들의 경우는 고령운전대 이거는 권장교육이지만 75세 이상 지나신 분들은 면허증을 신규 발급받는 경우나 갱신할 때 고령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2시간입니다. 대신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죠. 그래서 75세의 고령 운전자는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 갱신, 아까 뭐 우리가 갱신은 3년마다 하거든요. 75세에 묻는 분은 갱신 주기가 훨씬 더 짧아. 3년인데 3년마다 갱신할 때 이 교육을 2시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은 등장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의 지정 74조부터는 기술적인데 넣어두기는 했으나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핵심 요점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167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운전학원에 관련되는 조항이 99조부터 119조까지 거진 한 20개 조항이 쭉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요약해서 해둔 거죠.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대구나 좀 워낙 시험이 좀 돌발적으로 나오는 지역에서 문제가 한 번씩 등장하기 때문에 그거 대비용인데 뭐 서울시라든지 우리가 보통 이제 여타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나오죠. 무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거는 특정 지역에 좀 문제가 아주 돌발적으로 나오는 지역의 분들을 대비해서 제가 일종의 그래서 따로 본문을 하진 않고 그 조문 99조부터 119조에 다 적지는 않고요. 제가 그중에 읽어보고 수험에 나옴직한 것만 따로 도표로 정리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좀 가만히 해서 보시면 되죠. 따로 설명하진 않겠지만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7절 챕터 7 기출 및 7절 교통안전교육 이야기는 설명했습니다. 자, 챕터 8 운전면허죠. 운전면허. 운전면허. 면허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죠.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해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 지워버리시 이제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년 4월달 이후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 최소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해버리시고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요건 173페이지 요 박스 요건 제가 또 도표로 박스로 정리한 것들이었죠. 이것도 어떤 간단하게 하면 이제 일단 1종, 2종이죠. 그러면 대형, 보통, 그리고 소형, 특수. 그리고 2종은 보통, 소형, 그리고 원동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연습 면허가 있죠. 연습 면허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이죠. 그러면 이제 승용차, 승합차,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 그리고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그리고 원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용합과 그죠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가 되겠죠. 그리고 특수, 이륜자동차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제가 했죠. 대형이 여러분들이 기본이니까 대형은 기본적으로 다 되죠. 다만 특수도 되는데 특수의 경우 되고 원동기까지 되죠. 근데 일단 기본으로 다 돼. 그러나 그러니까 대형은
승차 정원에 상관없고 그 적재 중량에 상관없이 다 되죠. 다만 첫 번째 대형은 뭐는 안 된다. 대형은 요 그죠 옛날에 말하는 트레일러는 레커는 제외되죠. 트레일러 레커는 제외되죠. 그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륜 자동차도 안 됩니다. 대형도 이륜 자동차는 안 되죠. 그리고 추가된 게 건설 기계는 3톤 미만의 지게차만 되기 때문에 3톤 이상의 지게차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대형은 일단 다 되고 그리고 다만 안 되는 거 가장 대표인 거 트레일러 레크 안 되고 이륜 자동차 안 되고 그리고 추가되면 3톤 미만의 지게차만 되기 때문에 3톤 이상의 지게차는 안 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원동기는 모든 면에 다 되죠. 기본을 깔고죠. 원동기는 다 깔고 가는 상황이 되고 아 그리고 이륜 자동차는 뭐는 안 되는데 대형은 안 되는데 이륜 자동차는 이게 이종 소형 면에서만 특별히 되죠.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은 이종 소형 면을 많이 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는 대형하고 기본적으로 같지만 인원의 차이겠죠. 15, 12, 3, 10 이렇게 되겠죠. 15인 이하 12톤 미만, 3톤 미만의 지게차만 되고 특수도 10톤 미만이 되겠죠. 15, 12, 30이 되겠죠. 소형은 3륜차라고 하는데 요즘 저희 거의 보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참고했었고 특수는 기본적으로 뭐하고 같습니까? 보통하고 같습니다. 보통하고 같은데 추가되는 건 뭐가 가능하다? 특수가 가능하죠. 특수 중에서 트레일러나 레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차이겠죠. 그리고 특수 면허는 인원이 조금 더 작죠. 14죠. 요것도 14. 그리고 특수는 3.5죠. 3.5. 14, 3.5.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로, 이건 아마 제가 기본반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요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책은 없고요. 대부분은 다 보면 뭐야? 그냥 일종 몰 수 있는 거 쫙 단순 나열인데 이게 가로, 세로로 제가 이렇게 박스로 도표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해서 봐두시면 되겠다. 됐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내용도 있죠. 면허의 174페이지. 면허 조건. 붙일 수 있죠. 복수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두 가지의 조건을 병합해서 붙일 수 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복수의 조건을 병합해서 붙일 수 있다. 됐고요. 연습 운전 면허는 특히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연습 운전 면허는 뭐가 요구된다? 이게 연습 운전 면허는 주행 시험을 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뭐라도 1종 보통하고 2종 보통의 경우는 연습 운전 면허를 발급받아서 연습을 하다가 뭐 하면서 그래서 연습하고 주행시험이 이제 별도로 추가되는데 유효기간 1년이죠. 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면허 취득하면 그 전이라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습운전면허의 준수사항대로 뭐 쭉 나와있죠. 보시면 되고요. 자, 면허 결격사유 82조입니다. 176페이지. 결격사유는 연령요건이 있죠. 그래서 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연령요건. 이것도 키워드만 한번 뽑아보면 키워드만 살짝 뽑아보면 18이죠. 18. 신체 그리고 18 정신 신체 특히 양팔 그리고 그다음에 그죠 마약 그리고 특히 19세 1년 이거는 일종 대형이나 특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면허 결격 사유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18 이거는 연령 요건이 되겠죠. 18세. 원동기는 16세죠. 그러니까 18세 미만은 안 되니까 18세 이상이 돼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본 연령이 되고요. 원동기는 16세 이상.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요. 정신질환, 신체. 신체인데 신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청각, 시각이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감각기관이 시각죠. 시각장애는 기본적으로 안 돼. 시각장애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나 한쪽 눈은 가능하죠. 그리고 청각장애는 가능한데 안 되는 거 두 가지. 일종 대형과 일종 특수는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체장애의 경우는 청각, 시각이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지만 안 되는 건 일종 대형과 일종 특수만 안 되고요. 시각장애는 양쪽 눈이 안 보일 때만 되죠. 한쪽 눈이 되면 가능하죠. 다만 한쪽 눈은 뭐한 것이다. 일종 대형과 특수만 안 되고 나머지 면허는 취득이 가능하다 그랬죠. 양쪽 팔 장애, 마약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19세 미만 이거는 우리가 특수 면허하고 대형 면허 특수 면허는 연령 요건이 강화되고 운전 경력도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19세
미만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이면 안 되겠죠. 일종 대형 특수. 그리고 7호가 추가됐죠. 미등록 외국인이라든지 국내 고소하지 신고 안 한, 거래 신고 안 한 동포의 경우도 면허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되어서 들어간 거죠. 올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면허결격 기간은 있죠. 면허결격 기간은 일단 이건 개별적인 내용을 하지 않겠고 일단 면허결격 기간은 면허가 취소가 됐어. 그럼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취득을 못하는데 일단 정지 기간 중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 가장 짧은 10년, 1년부터 5년까지 있죠. 그러면 일단 4년과 5년 요거를 보시면 뺑소니야. 뺑소니인데 죄질 안 좋은 뺑소니는 5년이죠. 그래서 무면허 뺑소니, 그 다음에 음주 뺑소니, 과로 뺑소니, 공동위험 뺑소니 제일 길어. 그리고 추가된 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렀을 때죠. 이거는 뺑소니와 상관없이 사망사고, 음주사건인데 사망사고 5년 동안 면허 취득금지야. 그리고 4년 나머지 뺑소니가 되겠죠. 그러면 5년 4년부터 먼저 제껴놓고 1년, 1년은 무면허죠. 무면허에 범죄된 건 무면허, 무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도 무면허니까죠. 무면허에 해당되는 건 1년 동안 면허 취득금지. 기타 1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면 1년 안에는 뭐야 면허 취득이 최소 1년 안에는 면허 재취득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제 관건은 2년과 3년인데 2년이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3년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3년 집중적으로 두 가지를 보면 그러면 나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대부분 2년에 있는 것이겠죠. 이건 뭐 개별 설명은 따로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보시는 거죠. 이것도 역시 도표로 정리가 된 책들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조문을 평면으로 나열해 놨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걸 보시면 됐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가 되면은 재취득을 딱 조금 전에 지었지만 면허 재취득은 특별교육,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밑에 3번이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특별교통 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재취득을 한다. 그거죠. 보시면 됐고요. 자, 뒤에 뭐 면허시험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것이니까 넣어두긴 하지만 염두에 한번 읽어보셔도 크게 문제 없죠.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 적법점기환이죠. 적법점기환, 적성검사, 보통 신체검사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법령지식, 그 다음에 점검시험, 그 다음에 기능시험. 이거 이제 우리가 실기시험이죠. 친환경 관련 시험. 그렇게 되고, 그리고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뭐랍니까? 주행시험이 추가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은 단계가 이원화되죠. 일단 연습 면허부터 먼저 취득을 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난 다음에, 뭐입니까? 그러니까 주행시험으로, 주행시험 단계는 2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면허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응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5번, 이건 면허시험, 필기시험 치기 전에 뭐 하게 됩니까? 필기시험 치기 전에 교육받았죠. 교통안전교육 1시간짜리 비디오 보는 거죠. 됐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적성검사 기준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 하고요. 면허시험의 면제 84조 이것도 면제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거의 시험 문제는 잘 등장을 하지는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몇몇 시험에서 복원 문제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교재에서는 별 시행령 별표 3월 82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눈 해둔데 이건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거 문제 풀다가 확인하는 용도로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문제에서 혹시 나왔을 때 그 나온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보고 문제들 있죠. 그때 확인 연습 용도로 제가 책에 수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외우려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 되고요. 자, 184페이지 85조 86조 면허증 발급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증 발급이죠. 발급권자는 지방청장. 그리고 합격해도 말 때까지는 합격해도 면허증이 발급돼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은 합격했지만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발급받을 때부터 생기고 또 하나 더 특이한 건 본인이 직접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대리인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죠. 양갈로 6번 보시면 됐고요. 뭐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재발급 기술적인 것이죠. 됐습니다. 자, 7번 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점검사. 이건 이제 우리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면허는 유효기간인데 10년을 유효기간 하죠. 10년을 유효기간입니다. 그럼 10년 주기로 갱신을 하게 되겠죠. 연장을 합니다. 갱신한다. 여기에 대한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 다만 65세 고령 노인분들죠. 노인분들은
5년이 되겠죠?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기가 짧죠? 그런데 과거에는 65세 노인분만 해서 한 구역이었는데 이건 다시 구역이 나죠? 75세는 다시 3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65세는 유효기간이 5년, 5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75세는 더 짧습니다. 3년 주기로 갱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3년과 같이 묵는 건 한쪽 눈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는 갱신 주기가 좀 짧죠. 그것도 3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은 10년이고요. 65세는 5년. 그리고 75세 이상은 3년.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아까 대형 특수 빼고 나머지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3년 주기로 갱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초도 그렇고 그 다음도 계속 이 구조는 그대로 되죠. 10년, 5년, 3년. 이게 구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갱신할 때 마지막 10년째 되는 요 그죠 마지막 1년이죠. 마지막 1년은 뭐 하느냐? 정기적성 검사를 받습니다. 그 적성 검사는 우리가 보통 운전에 적합한 성격 이렇게 하는데 뭐 쉽게 말해 신체 검사에 해당되는 것도 대부분 시력 검사, 청각 검사 이런 것 때문에 뭐 치매 검사 이런 것, 정신 검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신병 검사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신체 검사라고 하는데 정기적성 검사죠. 마지막 1년 동안은 정기적성 검사 받는데 주의할 건 일종은 모두입니다. 일종은 네 가지 모두 다 모두 다 정기적성 검사지만 2종은 모든 면허가 아니라 연령 요건입니다. 70세 이상이죠. 70세 이상 갱신 기간 내에 70세 이상일 때는 정기적성 검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밑에 나오는 거죠. 정기적성 검사 도로교통공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1종은 모두 다고요. 2종은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70세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연기라든지 이런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정기적성 검사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적성 검사는 요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시 본 것처럼 면허 결격 사유가 없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근데 면허 결격 사유가 없어서 면허를 취득했는데 이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 요때 면허 결격 사유가 생겨요. 그래서 뒤에 봐서 우리가 후천적, 그죠? 수천적 신체 장애, 그러니까 수천적 장애 사유죠. 후천적 장애 사유가 발생했다. 후천적 장애, 그러니까 후천적 신체 장애든 신체 장애 등 면허 결격 사유죠. 후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 사유가 생겼죠. 그러니까 내가 면허 결격이 없어서 운전을 면허 취득했는데 정신질환을 얻었다든지, 그죠? 교통사고로 뭐 시력을 잃었다든지, 꼭 교통사고 아니라 뭐 당뇨병으로 시력을 잃었다든지, 그죠? 청력이 상실됐다든지, 일종 보통 대형을 일종 대형 특수를 가지고 있는데 청각을 청력을 잃었다든지, 그죠? 뭐 마약 중독이 됐다든지, 사고로 양쪽 팔이 없게 됐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후천적 장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때는 뭐가 맞냐? 수시적성 검사죠. 그럼 수시적성 검사는 언제 장애가 생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시적성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수시적성 검사는 1종도 모두고요. 2종도 모두입니다. 2종도 모두가 되겠죠. 여기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적성 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은 도로교통공단이죠.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 적성 검사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후천적 장애 사유인데 연령 요건은 여기서 빠지죠. 우리가 앞에 면허를 발급받을 때는 면허 요건에 연령 요건이 있었죠. 18세, 16세에는 연령 요건이 있었지만 이거는 나이는 거꾸로 먹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천적 장애 사유의 수시적성 검사에는 연령 요건은 빠져있죠. 거기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적성 검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이 주관이 되는데 숫자가 나오죠. 2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20일 전까지 통지를 20일 전까지 통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통지받으면 3개월 안에 3개월 이내 검사를 받아야 된다. 수시적성 검사 아까 요건 요 수시검사는 20일이죠. 20일 이내에 등기로 통지죠. 20일 이내에 등기로 통지를 하면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게 되면 통지받으면 어때요? 3개월이죠.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3개월에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 요것까지. 그 요게 올해 경기도 문제에서 숫자로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20일, 3개월 요 숫자를 기억해서 보시면 되고요. 뭐 수시 적성 검사 관련 개인 정보 통보 이건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가 될 만한 원인들 뭐 정신 질환이라든지 신체 장애라든지 뭐 그 의병 제대했다. 그럼 이제 그 각 해당 기관들이 경찰청장한테 그런 사실을 통보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시 적성 검사에 대한 통보는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정신 질환 이런 것들은 정밀 검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90조에 보시면 별 것 없죠. 전문의가
정밀 전달하고. 자, 임시운전 증명 발급서를 하는 거죠. 일단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고요. 발급되는 사항이 세 가지겠죠. 재발급 신청. 근데 요즘은 재발급 신청하면 당일날 바로 발급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굳이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적성검사 신청이죠. 그때도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되는데 이것도 요즘은 뭐 금방금방 당일날 보통 처리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임시운전 증명서가 특히 이제 필요한 사항은 밑에 3번이죠. 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정지가 되면 바로 면허 취소, 바로 면허 정지 처분 들어갈 경우에 신변 정리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발급되는 게 임시운전 증명서죠. 일단 그럼 발급된 사항은 그거고요. 임시운전 증명서는 나오면 숫자죠. 유효기간 20일. 유효기간 20일. 그러나 취소 정지는 신변 정지를 좀 더 주기 때문에 40일이 되고요. 20일, 40일. 그리고 한 번은 연장이 가능한데 그게 20일입니다. 20일, 40일, 20일. 요거는 시행규칙이지만 시험 문제에 곧잘 등장하니까 그거 잘 보시고요. 오른쪽 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 의무가 있죠. 면허증에 준하는 것들이 쭉 나와있죠. 면허증 그리고 임시운전 증명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 출석 지시서, 출석 고지서 이런 것들이 다 면허증에 상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면허증 요구하면 제시할 의무 쪽에서 면허증을 항상 휴대하고 경찰 공무원이 뭐 할 때 그 면허증 제시 요구할 때는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게 189 됐습니다. 자, 챕터 8 운전면허 보게 됐고요. 자, 여기도 뭐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제법 있죠. 204페이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제 챕터 9가 되겠죠. 요건 이제 요런 의무 위반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는 거죠. 일단 면허 취소 정지권자는 지방경찰청장 205페이지입니다. 조문으로 본다면 9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 조치는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면허정지입니다. 1년의 면허정지죠. 그런데 이 조문이 한 20몇 가지 조문이 있는데 이게 조문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이거라고 보통 이제 행정법에서는 기속행위라고 하고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한다면 취소 정지 1년 이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거 이걸 재량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행정법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교통법 시험에서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취지를 충분히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조문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가 해체 모여 시켜가지고 이렇게 둘로 좌우로 박스로 나눠놨죠. 그래서 오른쪽 필요적 취소 사유 그리고 임의적 취소인데 보니까 필요적 취소 사유가 좀 더 단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걸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음주운전 두 번째 걸렸다. 필요적 취소야. 단순하게 두 번 걸려도 필요적 취소. 음주 측정 거부 필요적 취소. 그리고 후천적 결격 사유. 그러니까 이제 뭐였습니까? 발급 받았는데 요것처럼 후천적 장애 사유, 결격 사유 생기면 필요적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결격자였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가 면허증이 발급됐다 사후에 드러났다 취소 필요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받은 경우 면허 정지 기간 중에 발급 또 부정한 방법을 발급한 거죠. 적성 검사 안 받거나 불합격하면 면허 필요적 취소. 단속 공무원 폭행하면 필요적 취소. 미등록 차량 운전하면 이것도 필요적 취소입니다. 그리고 연습 운전 면허 가지고 운전하던 기간 동안에 취소 사유했을 때 근데 그게 밝혀지지 않고 본 면허 취득했다 사후에 발급됐다. 본면허 필요적 취소. 되겠죠? 그리고 11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취소를 요청했을 때 요거는 여기 있었거든. 근데 법이 개정됐고 바로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11번은 이 왼쪽으로 주소를 옮겨 놓으십시오. 그 밑에 주의 밑에 왼쪽 편에 대요. 요거를 집어넣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 하고 나서 법이 요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소가 받겠습니다. 11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취소 요청합니다. 과거에는 필요적으로 취소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필요적 취소사에서 그렇죠? 임의적 취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은 반납할 때죠. 면허증 반납할 때는 필요적 취소죠. 그래서 이게 필요적 취소. 다음 이제 나머지들은 임의적 취소 또는 1년 이내 면허정지죠. 음주운전.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 음주운전도 형태가 워낙 다양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감안해서 행정청이 재량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기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마찬가지로 약물, 공동임행, 우리가 보통 난폭운전하면 이게 왠지 뭔 것 같아. 죄질이 나빠 보이니까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상황을 살펴가지고 뭐 하도록.
행정부가 재량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균형화하죠. 그래서 난폭운전 같으면 난폭운전을 통해서 이제 그 뒤에 또 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구속됐다. 그러면 취소. 그러나 형사건 됐다. 그럼 난폭운전으로 형사건 되면 벌점 40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또 밑에 중간에 보복운전도 하죠. 보복운전도 뭡니까? 보복운전도 조문에서는 법률 규정에서는 임의적 취소 또는 1년의 면허정지라고 되는데 실제 이제 밑에 시행규칙 별표에 가서 보시면은 뭐 보복운전 구속됐다 면허 취소. 그런데 형사건 됐다 벌점 100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부가 시행규칙 별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위임을 해줬지만 일단 법률 규정상은 여기에 분류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5번 시속 100km 초과 3회 이상 이건 이제 추가된 거죠. 올해 조문에서 교재에서 추가된 것이고요. 6번 우리가 하는 말은 이제 사상 후 필요한 조치 신고하는 거 뭐 뺑소니라든지 신고 불이행이죠. 그런 것들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보복운전 자동차 이용해서 범죄 사용한 경우 자동차를 뺏거나 훔친 거 절도하거나 강도해도 그 차를 올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다.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이겠죠. 면허시험 대신 응시시킨 대리 응시한 경우 부정하게 빌려준 경우 등등등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임의적 취소인데 근데 이거는 학원생들 문제에서 곧잘 물어봅니다. 근데 의외로 실제 기출문제에는 이걸 뭐 잘 많이 물어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건 제가 도표로 만든 건 이제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벌점제도 뭐 벌점제도는 워낙 중요하죠. 206페이지. 이거는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내용도 보는 거죠. 뭐 벌점의 내용 설명을 했고요. 벌점이 어느 정도 초과되면 취소나 정지했죠. 개념 뭐 벌점, 배점 되는 점수죠. 누산 점수, 벌점 합산한 것에다가 상계치, 오른쪽에 특혜 점수 뺀 것이 되겠죠. 처분 벌점은 그 중에서 집행 끝난 걸 또 빼는 것이 되니까 개념 보시면 됐고요. 벌점은 과거 3년 동안 관리합니다. 과거 3년 동안 관리하죠. 3년 지난 벌점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죠. 그리고 벌점은 40점부터 집행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벌점이 30점이야.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인데 그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1년 지난 시점에 벌점이 삭제됩니다. 그게 밑에 있는 거죠.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는 벌점 소멸. 40점 미만인데 그런데 40점부터 집행 들어가는데 40점 미만이다.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법규를 위반했다. 벌점이 부과됐다. 1년 동안 벌점이 누적이 되지 않다. 그러니까 위반, 무위반이죠. 무위반, 무사고다. 그러면 그때는 기존에 있던 벌점은 다 리셋되는 것이겠죠. 그럼 1년 지난 시점부터 0점부터 새로 시작. 그런 조항들이 있죠. 벌점을 공제하는 거 40점 특혜 점수 이거는 이제 뺑소니 차량 단속을 하는데 기여했던 뭐 유공 운전자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10점은 내가 무사고 무위반했다. 서약한 사람이죠. 서약한 사람. 그걸 지킨 사람한테는 10점의 특혜 점수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뭐 아까 임시운전 증명서는 정지할 때죠. 정지할 때 그건 보시고. 자, 벌점 초과했을 때 그 밑에 박스 있죠. 이것도 숫자 잘라죠. 1년 동안 누산 점수가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이죠. 1, 1, 2, 1, 2, 2, 0, 1, 3, 271이죠. 요 세 가지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되죠. 요거는 1년 기간 동안 벌점이 누산된 게 121점을 초과하면 그러면 면허 취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2년을 기준하면 201점. 3년 하면은 271점. 4년은 없는 이유가 벌점은 3년간 우리가 과거 3년간을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 처분 벌점. 이 벌점은 40점부터 집행 들어간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208페이지.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지워졌는데 교통안전 특히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벌점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정지기간을 삭감시켜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신에 점수를 깎아주는 것 또는 집행일수를 깎아주는 거죠. 이쪽에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벌점 감경교육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권장교육이었죠. 받으면 20점 깎아주죠. 중앙선 침범 30점. 벌점 감경교육 받았다. 20점 줄어들기 때문에 10점으로 줄어드니까 면허정지 받을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죠. 현재 면허정지 받았어 두 번째. 그런데 의무교육을 받거나 권장교육 중에 법규 준수교육을 받으면 현재 집행기간 중에서 20일을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정지 처분기간에서 20일 감경. 그런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현장참여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현장참여교육은 희망자였죠. 그때는 30일 깎아주죠.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 벌점 100점이란 말이야. 그럼 면허정지 100일인데 의무교육을 받아.
그러면 20일 깎아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현장 참여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30일 더 깎아주기 때문에 최대 50일까지 깎아주시다. 그거는 이제 벌점에 감경되는 건 특별교통안전교육하고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범 운전자는 2분의 1 깎아주는 거죠. 다음 단수는 산입하지 않다. 뭐 취소, 감경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뒤에 210페이지 운전면허 취소의 개별 기준인데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아까 법률에서 있는 규정하고 필요적 취소하고 임의적 취소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는 한번 봐두시고 봐두시면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험은 막상 잘하는 것은 212페이지 보면 벌점 기준이죠. 운전면허의 벌점에 대한 내용 212페이지 요거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인데 요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이거 일단 요것도 이게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난주죠. 2020년 12월 10일 날 이게 또 조금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게 속도죠. 우리가 벌점에서 제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벌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외워야 되는 걸 맞아. 개별적으로 외워야 되는 걸 맞는데 벌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은 속도죠. 속도 위반인데 이 속도 위반이 곳곳에 막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그 표상으로는 3호에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9호에 있고 15호에 있고 15조에 15호에 2에 있고 흩어져 있죠. 이래 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속도 위반은 일단 세 구역으로 먼저 하죠. 60 40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60km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죠. 40km에서 40km 초과 60km 이하. 20km 초과 그다음에 40km 이하가 되겠죠. 요 세 구역으로 먼저 나누고요. 일반 도로죠. 편의상 일반 도로가 편합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인데 또 이렇게 해 놓으면 규칙을 잡아 놓으면 참 편해. 60km 초과잖아. 벌점 60점. 면허 정지 60일이죠. 두 번째 구간 40에서 60 반으로 줄어듭니다. 15가 되겠죠. 아, 30이 되겠죠. 30. 그리고 20에서 40 요거는 15. 그러니까 하나 60을 기준으로 딱 잡아 놓으면 반으로 줄어들죠. 이랬습니다. 그리고 20km 미만이죠. 20km 미만일 때는 요거는 벌점은 없죠. 이랬는데 위에 있는 60km를 초과하는 부분 요게 다시 세 가지 구간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요렇게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주 12월 11일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요게 세 구역으로 다시 쪼개졌죠. 그래도 쪼개지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60km인데 60km, 80km, 100km가 됩니다. 60km, 80km, 100km 이렇게 세 구간으로 쪼개지고요. 60km에서 그러니까 60km 초과 80km 이하일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 60점. 80km 초과 100km 이하가 되겠죠. 이거는 그대로 80점. 그러니까 숫자도 그대로 가죠. 100km를 초과한다. 이거는 벌점 100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책에서는 60, 30, 15인데 지난주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20년 12월 11일 법이 개정된 건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개정된 게 개정돼서 뭐 또 강의 새로 할 뻔했는데 마침 이제 오늘 제가 강의 날짜를 잡았고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교재를 그 법조문을 확인해 봤더니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60km 초과한 부분은 이게 다시 세 구간으로 쪼겠죠. 근데 규칙은 20씩 올라가고 저벌점도 20씩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거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위반은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60이니까 120, 30이니까 60, 15니까 30.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20km 이하일 때도 15점이죠.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30km잖아. 30km인데 만약에 시속 40km로 달렸다. 그러면 요 구역에 속하죠. 그러면 일반 도로 같으면 10km 초과한 것은 벌점 안 붙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벌점 15점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속도 위반의 벌점은 이렇게 기억해서 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외워야 되거든.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외우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좀 더 강화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또 마무리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계속 일단 요거를 하나의 맛보기로 제가 해드리고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럼 하나 더 아까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요게 그 뒤에 보시면 215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벌점의 비교 정리죠. 그럼 이게 우리가 벌점이라는 게 곳곳에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보면 비슷한 거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그거죠. 그럼 교통사고 관련된 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복 운전의 경우는 이게 뭐야? 구속되면 다 면허 취소. 보복 운전도 그렇고 공동위험행위 운전도 그렇고 난폭 운전도 그렇고 구속되면 취소. 그러나 형사 입건 됐을 때는 이때는 벌점이 좀 다르죠. 보복 운전은 벌점 100점, 면허 정지 100일이 되겠죠. 그러나 공동 위험행위 운전이나 난폭 운전은 구속된 게 아니라 형사 입건 될 때는 벌점 40점이 되겠죠. 면허 정지 40일.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 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212페이지에는 요 벌점표들이죠. 벌점표. 이것도 특별히 제가 요번에 강의하면서 어떤 장치를 심어 놓긴 했는데 이건 또 시간 좀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 들으시면서 좀 확인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213페이지 보시면 뭐 사고 결과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그리고 그냥 경미한 부상은 뭐 2점 뭐 이런 숫자들 항상 숫자들은 늘 우리가 주의해서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고 뒤에 나머지 부분 끝.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죠. 93조 연속운전 면허는 취소만 됩니다. 사유 발생하면 취소, 면허운전 면허는 정지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필요적 취소. 다만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취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의 지시에 따랐거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했거나 아니면 물적 피해만 됐을 때 이때는 필요적 취소가 아니죠. 연속운전 면허는 벌점 관리를 안 하는 이유가 정지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취소 처분 기준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 이거는 기술적이죠. 면허 취소나 정지는 불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이유를 알려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운전면허에 대해서 이제 면허 정지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되죠. 그럼 이제 불복하는 방법이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 행정심판이 있고 이건 이제 행정법 지식이 좀 바탕이 되는 건데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가죠. 그러면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가냐. 그 행정청. 그러면 그 행정 운전면허에서는 면허 취소권자가 누구니까 지방경찰청장이죠. 그 행정청 지방경찰청장한테 직접 가는 걸 이의신청. 이거 한번 재고해 주세요.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 소속이지만 재판하는 기관이 있거든. 행정심판위원회 가는 것을 행정심판. 소송은 법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되겠죠. 법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되는데 이의신청은 지방청장한테 가는데 이거는 꼭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는 아니야. 임의적 절차. 임의적 절차가 되겠죠. 임의적 절차가 되는데 그러면 행정심판 가기 전에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 그러나 행정심판하고 소송의 관계는 통상적인 행정심판은 임의적인데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경우는 이 절차가 필요적인 절차. 그러니까 필요적 절차이기 때문에 뭐 하기 전에 소송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봅시다. 그래서 밑에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한테 그 행정청한테 한 번 더 가는 걸 재고해 주세요. 그게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심판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게 안 하고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가 안 되면 소송 가게 되는데 소송 가기 전에 심판은 꼭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여기 23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보시면 됐고요. 면허증 반납. 이거는 이것도 잘 안 나왔던 건데 최근에 서울시 문제에서 한번 나왔죠.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7일 이내에. 면허증 발급권자가 누구니까? 지방경찰청장이니까 7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한테 면허증을 반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냐?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면허증이 분실돼서 재발급받는데 분실됐던 걸 찾았다. 그런 경우죠. 또 연속운전 면허증 가지고 운전하다가 본 면허치 되겠다. 연속운전 면허증 반납이 되겠죠. 그리고 갱신할 때 전에 있던 면허증 반납 이런 것들이 되겠죠. 7일이라는 숫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됐다. 그래서 면허 관련되는 부분도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출제하는 교수들이 상당히 뭐야 좋아하는 또 파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뭐 또 중간에 있는 예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10 국제운전면허증 이런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한 건 없죠. 세 가지 기억합시다. 일단 1년. 근데 외국 발급한 외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 1년인데 입국한 시점부터 1년.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한 시점부터 1년.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은 뭐 하냐? 영업용, 그러니까 사업용은 못 몰아.
그러나 렌터카는 몰수 돼.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걔가 잘라고요. 그리고 외국 면허증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운전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정지라는 개념 안 돼. 왜? 우리나라 지방경찰청장이 외국 면허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대신 운전을 금지시키는 것이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다. 됐고요. 그래서 국제운전 면허증은 별로 그렇게 크게 출제가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230페이지까지 됐고요. 자, 보칙, 이제 기타 등등이 되겠죠. 보충되는 건데 이 보칙에는 주로 나오는 게 경찰청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나오죠. 그럼 이제 주로 권한은 경찰청장. 간단하게 보면 자, 137조, 37조 234페이지입니다.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건 경찰청장.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경찰청장. 근데 그걸 이제 등록하라고 관리하고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그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지방청장, 경찰서장, 공단, 도로교통공단 포함하는 거죠. 그 두 가지. 나머지 양괄로 3, 4, 5, 6번은 그냥 기술적인 거 한번 읽어보시고. 운전면허증 보관,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범칙, 그러니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뭐입니까? 적발을 했어. 법 위반 사례 적발했죠. 그럼 이제 범칙금 납부 통고서 또는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석해달라. 언제까지 서해 출석해주세요. 출석 지시를 보내죠. 그럴 때는 면허증을 뭐 하게 됩니까? 보관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또 취소, 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이 되겠죠. 그러면 출석 요구서 받으면 10일 안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비용 지원.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권자는 지방, 그러니까 시장 등이죠. 지방자치단체 시장 등이 되는데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또 슬리핑 차일드 벨, 그러니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죠. 요거를 개인이 설치하는데 이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건데 뭐 기술적인 것이죠. 한번 보시고 뒤에 수수료 수강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쭉 나뉘게. 이거는 시험지는 거의 나오진 않지만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되겠고요. 자, 237페이지 지도감독. 그러니까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지방청장입니다. 지방청장이 되겠죠. 행정소송과의 관계가 있잖아. 행정소송은 심판을 거쳐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42조겠죠.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개를 거치지 않으면 재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적절한 설명인 거죠. 자, 그리고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 공무원을 단속 요원으로 활용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용차로, 두 번째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세 번째 주정차.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는 경찰 공무원이나 주차 단속 공무원이 있지만 일반적인 시군 공무원을 단속 요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 세 가지, 세 가지를 한번 봐주시면 됐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238페이지 144조 교통안전수칙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지침. 요거는 딱 계속 경찰청장이 나오고 있죠. 교통안전수칙. 그리고 그러니까 교통안전수칙은 그러니까 법조문 이렇게 지금 딱딱하고 앞뒤 막 복잡하고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걸 좀 손 보기 좋게 그림으로 그리고 뭐 포스터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죠. 요약해서 간단하게 쉽게 뭐야 알아보기 좋게 정리한 것. 교통안전수칙이죠. 또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런 것들은 교육하자. 지침이죠. 그걸 재정공포 다 경찰청장이 되겠죠. 매년 1회 이상입니다. 주기는 시행규칙에 있죠. 보시고요. 그리고 교통정보 제공, 광역교통, 다 지금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은 다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보시고. 자,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장을 주죠. 그럼 일단 우리가 무사고 운전, 저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꽤 오래됐지만 저는 이런 표시장 대상자가 안 됩니다. 왜냐? 사업용을 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용 운전자가 되겠죠.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인데 근데 우리가 조문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냥 10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게 더 맞죠. 그래서 두 문자 성, 발, 질, 삼 이렇게 이제 두 문자 붙죠. 성, 성실장이죠. 그럼 우리가 아까 10년부터니까 10년 무사고는 성실. 그로부터 5년씩 추가되죠. 발전장, 발전장은 15년. 질서장, 요거는 질서장은 20년. 삼색장, 요거는 25년. 그리고 안전, 우리가 교통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최강은 30년 동안 하는 거. 그래서 안전장이죠. 그래서 성발 질사만 이렇게 밑에서 가는 게 순차적으로 더 맞겠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게 되고, 그리고 10년 기준으로 5년씩 추가해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39 보치까지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챕터 12 벌칙 파트죠. 벌칙 파트.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는 이 벌칙 파트 너무 세세하고 지엽적이고 워낙 또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몇 가지 특징적인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관련되는 벌칙은 제가 중요하다. 이미 아까 했지만 그죠? 1, 2, 5, 5, 1, 2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도표를 박스에 드렸죠. 그리고 몇몇 가지를 추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합격기들 쭉 보니까 합격기들을 보니까 합격하신 분들이 더 제가 심심찮게 야 이거 벌칙 다 외워야 된다. 이거 사실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자주 보게 되면 금방 이제 익숙해진다. 뭐 이런 합격기에 그런 걸 좀 맡으라. 아, 합격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외우는 거라. 제가 그게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럼 이건 그냥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뭐라 했습니까? 이거 몇몇 가지만 선별적으로 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자라고 하고 나오면 그냥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솔직하게 그렇게 이제 올해 보니까 그런 합격하시는 분들 많고 또 시험 문제 보니까 아주 자주 빈번하긴 하지만 최근에 몇몇 시험 문제에서 곧잘 등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다만 이제 방침을 바꿨는데 그냥 말을 바꾸면 면이 안 서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올해 교재에서 제가 또 올해 교재 또 상당히 많이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보통의 벌칙을 보시면 벌칙의 내용이 먼저 나오고 대상자가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시험을 치보면 어떤 특정 위반 행위가 나오고 그게 어떤 형벌이 부과되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뭐부터 보고 벌칙부터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보는 물론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면 머릿속에 참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 발상을 바꾸자는 거지. 발상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냐 위반 행위부터 먼저 앞에다 두고 그리고 벌칙도 그냥 이제 바로 뭐 5년 이하 징역 1500 이렇게 말로 하면 앞에 말 정작 중요한 건 숫자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했느냐 244, 245, 246까지 이제 작년 교재에 있었던 건데 올해 교재도 뭐 추가 내용이 되겠죠. 근데 24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발상을 바꿨어. 그래서 뭐부터 해놓고 위반행위를 먼저 앞에다 두고 그리고 벌칙이죠. 근데 벌칙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다 이하 미만 뭐 징역 벌금 하면 눈에 한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 징역 그리고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 이렇게 세로 가로축에 이렇게 표시했죠. 그리고 뭐야 여러분들이 막판까지 또 외우시기 좋아라고 제가 지금 제가 만든 암기 두문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뺑소니 우리가 교통사고 뭐 발생 시 좋지 않았죠. 뭐 뺑소니가 표현을 합시다. 이때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뺑소니 512로 이런 식이 되겠죠. 신호기 조작을 하면 37이거든. 그 밑에 중간에 보니까 신호기 조작하면 37. 근데 교통의 위험까지 발생했으면 교통의 위험 신호기 위험 515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벌칙 관련된 그러니까 음주 관련된 것은 그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앞에 116페이지 봤던 125512 그거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의 경우는 약물 운전 꽤 처벌이 세죠. 약물 운전 30, 약물 30, 공동 2호, 공동 위험 행위는 2년, 그다음에 500만 원이죠. 2년 이하 500만. 그러니까 숫자 뒤에 있는 것은 벌금인데 동그라미 두 가지가 붙는 거죠. 그래서 공동 2호. 학원 관련되는 건 대부분 다 2년 원이죠. 학원 2호. 뭐 난폭 1호. 그리고 100km 이상 과속을 했다 세 번 했죠. 이거는 100km 이상 세 번. 100과속 3위로. 그러니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 그죠? 무면허 13, 부정면허 13.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옛날에는 그냥 나오면 틀립시다. 내지는 그냥 몇몇 가지만 특징돼서 봅시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태세를 전환을 하게 되는데 대신 말을 바꾸를 때 뭔가 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해 교재에서 처음 시도를 한 것이고요. 아마 다른 선생님들의 책도 뭐 일정 정도 이런 뭐 시도들은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은 다양한 바람직합니다. 학원 강사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고 수험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편의를 또 도모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시도들은 좋죠. 뭐 김진아 쌤 보니까죠. 김진아 쌤 다른 쌤 성함을 좀 말씀하셨지만 김진아 쌤 같은 그 카드, 독서 카드 이런 것도 해가지고 카드 형식으로 그런 것들도 이제 벌칙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시도는 또 그런 시도들을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또 저의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고 그러니까 위반 행위를 먼저 놓고 그다음에 징역 숫자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도식화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입에 일종 구구쌤 외우듯이 공동 2호 그죠. 그다음에 약물 30 뭐 이제 난폭 1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입에 익은 거죠. 무면허 13 뭐 이런 식으로 입에 익도록 제가 두 문자를 뽑아놨죠.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그걸 이제 참고, 그러니까 뭐 시간 관계상 다 부를 수는 없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재를 구입해서 보시면 이제 이런 의도로 제가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좀 특징적인 것들이나, 그럼 그건 다시 250페이지 보시면 뒤에 주요 벌칙의 비교 정리라고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내가 수험생인데 외워보니까 헷갈리는 게 있더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주요 벌칙 비교 정리라고 그 뒤에 또 별도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특히 뺑소니 봐. 인피사고는 515, 물피사고는 299가. 교통시설이죠. 교통 손괴에서 위험까지 왔다 515. 그냥 손괴만 했다 37. 근데 그걸 임의로 설치했다 62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문자로 뽑아놨죠. 음주운전은 요거보다는 앞에 있는 박스가 훨씬 더 뭐야 눈에 잘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게 43조 무면허, 44조는 약물하고 과로질병이 한 조문에 있지만 형량이 또 전혀 다르죠. 약물운전은 30이고요 과로질병은 39, 공동2호 난폭1호. 그죠? 계속 이제 몇 번 입에 있죠. 그래서 그렇게 무면허 13, 공동2호 난폭 13, 이렇게 난폭1호 이런 것이 되죠. 약물 30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고. 무면허 기본적으로 13이 되겠죠. 그러나 원동기 무면허는 39, 교통사고 발생 신고 안 하면은 39지만 못하게 방해하면 세 629 뭐 이런 식이죠. 시속 100km 아까 31519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몇 가지. 그러면 제가 정리를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이제 이런 걸 뭐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아 네가 안 했지만 나는 요거 좀 정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정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벌칙에서 했지만 제 뒤에 과태료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과태료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특히 이제 과태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문이 그냥 쭉 나 있다. 그래서 252페이지, 25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눈에 참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종류 나누었죠. 나눠가지고 일단 위반행위 행위자. 그 행위부터 먼저 해놓고 성합자, 성용차. 그럼 이건 숫자가 이렇게 되시면 눈에 좀 더 잘 들어오잖아. 그건 이제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제일 센 것부터 약한 것. 19, 뭐 8, 7. 물론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지만 19, 8, 7, 5, 8, 7, 5, 8, 7, 5, 뭐 6, 5, 6, 5, 4 이렇게 했죠. 그리고 과태료 종류 2는 이제 또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 그래서 주정차 금지인데 보통 우리가 뭐 주정차 불법 주차하면은 4만 원이죠. 승합차는 5만 원이 되겠죠. 5, 4가 되는데 소방 표지가 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이자 근데 안전 표지가 있는데 주정차다 4만 원씩 추가됩니다.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9, 8. 근데 소방지역인데 안전표지가 없다. 이거는 기존의 5, 4.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속도 위반의 경우도 이건 이제 제가 뭐 비급서인데 이건 시간이 좀 꽤 됐기 때문에 이건 책껏 지나게 듣고 이건 아마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마 동영상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한 또 그 팁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보시고. 그래서 올해 교재에서 제가 이제 좀 추가했던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는 작년까지는 이거 벌칙이라든지 과태료 범칙금 뒤에 범칙금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럼 나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다우역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그래서 그냥 몇몇 가지만 선별해서 보자라고 했는데 약간 이제 자세를 바꿨습니다. 다만 자세를 바꿨는데 말을 바꾸면 또 거기에 상하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든 게 아마 학원생들 교재 중에서는 그러니까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을 전환하고 또 정작 필요한 건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제가 해드렸다는 점, 그 점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제 교재 좀 이제 학원생들끼리 이제 이렇게 좀 경쟁을 하고 그 수험생들의 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는 물론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시도들을 제가 이제 올해 교재에서 좀 더 많이 했다는 점, 그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제 판단도 여러분들 하시고 또 활용은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되고요. 뒤에는 범칙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도로교통법 부분은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요거는 사실 출제가 된다고 가능성은 높이 이야기인데 의외로 시험 문제는 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라 봐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 정도를 하는데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요거 정도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또 구조를 봅시다. 제가 수업할 때 이런 필기를 정리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요거죠. 일단 교통사고가 일어났어. 교통사고 일어났는데
일단 업무상 과실, 과실 사고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전제로 하죠. 그럼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가 일단 세 가지 정도죠.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인데 인적 피해는 다시 두 가지 사망사고 우리가 치사가 되겠죠. 다치는 거 상해사고 치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손괴 물건을 손괴한 거죠.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인피와 물피인데 인피는 다시 사망과 상해입니다. 그런데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망사고는 이게 여기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평법 용어거든요. 뭔 말인가 하니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가 없다. 이게 반의사불벌죄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제 피해자가 완전 대인배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다음 이제 합의를 한다. 보통 이제 보통 합의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관행상. 그래서 합의를 해주면은 그럼 이제 탄원서를 내겠죠. 나는 이 그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면 벌을 할 수가 없는데 사망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합의했을 때 검찰이 기소할 때 판사가 재판할 때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일단 기소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치상, 상해사고죠. 요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란 말은 상해사고는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기소를 못하는 거죠. 반의사불벌죄. 손괴의 경우도 역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손괴사고의 경우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죠.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도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런데 상해사고죠. 상해사고인데 치상이죠. 업무상 과실 치상인데 보통은 반의사불벌죄인데 죄질이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뺑소니, 도주, 뺑소니죠. 우리가 보통 도주죠. 그리고 유기하고 사고에서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세 번째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 거부죠. 음적 측정 거부한 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요법규 12개 사안이죠. 중요법규 12개 사안. 중요법규 12개 사안에 될 때 요럴 때는 상해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하고 합의했다 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질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국가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합의해도 기소가 가능하죠. 기소 합의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합의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기소는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했을 때 보고 이제 불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기소 근데 요거는 기소를 못 해. 법으로 금지돼. 근데 요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검사가 보니까 이거는 처벌이 좀 필요하다 판단된다면 기소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게 중요법규 12개 사안이죠. 중요법규 12개 사안. 요건 이제 시험 문제 곧잘 등장을 해가지고 학원생들 문제집에 곧잘 등장하는데 12가지가 있죠. 원래는 11개 사안인데 마지막에 있는 게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12가지인데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올해 교재에서 두 문자를 하나 개발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핵심적인 거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주문처럼 외우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세 가지씩 봅니다. 신중속 이게 되겠죠. 신중속 그리고 그 다음에 신중속 압철횡 저도 만든 지가 얼마 되고 아직 입에 있지 않은데 그 다음에 무음보 그리고 그다음에 추어추 이렇게 총 여기까지죠. 신중송 압철횡 세 가지죠. 무음보 추어추 그러면 신호지시 위반이죠. 중앙선 침범을 비롯한 횡단 유턴이죠. 중앙선 침범을 대표로 그리고 속도 위반인데 이거는 20km죠. 20km를 초과한 거죠. 그럼 20km를 이하일 때는 중요법규에 들어가죠. 이거는 학원생들 문제지만 하죠. 그래서 신중속 앞지르기 관련되는 규정 위반이죠. 끼어들기는 앞지르기와 같은 세트로 묶였으니까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통과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했는데 그 보호자 보호 위반이죠.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통행방법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추락 승객 추락 이거 화물 추락 그리고 어린이 보호기죠. 그래서 신중속 앞철행
무음보 주어축. 사실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밑에든 그 밑에 박스 밑에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요걸 적어두시고 주문처럼 계속 외워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키워드 하나 잡은 다음에 그걸 이제 왜냐면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보기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충분히 연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신중속 압철횡 무음보 주어축 이렇게 이제 기억해서 이제 요 제가 올해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좀 두 문자나 이런 것들을 특히 암기사항 있는 거 두 문자를 좀 많이 개발했거든요. 개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 교통사 트렌드법은 그렇게 보시고 뒤에는 뭐 보험 가입 이런 건 참고해서 보시고 자 마지막 자동차 관리법이죠. 자동차 관리법도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등록 기간이 잘 나오죠. 등록 기간이 나오는데 286페이지 보시면 이거 뭐 기준 알고 있는 거죠. 이전일 때 뭐 일단 변경은 30일. 이전 매매했다 중고차 내가 매매했다 15일. 증여받았다 20일. 상속받았다 좀 더 기간이 그죠. 6개월. 그리고 기타 다시 15일. 그러니까 15일, 20일, 6개월 그리고 15일. 이렇게 되겠죠. 말소등록은 보통 뭐 폐차 등록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소등록은 1개월이 되겠죠. 뭐 그런 것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잘 나왔지만 또 최근에는 뒤에 보시면 몇몇 시험에 마지막에 있죠.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이죠.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인데 요거 박스로 돼 있죠. 박스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트리노트를 정리를 한 게 있는데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꽤 많이 됐는데 시간이 꽤 많이 됐는데 이거는 봐봐. 우리가 보통 보면 비사업용 성용 자동차 및 비개능 자동차 4년 최초 2년 최초 4년 사업용 성용 자동차 1년 최초 2년 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경소형 승합차 화물 자동차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량 2년 이하 1년, 16, 16, 16이죠. 요렇게 보니까 눈에 참 잘 안 들어오죠. 내가 이제 수험생이고 내가 외운다고 해보니까 이게 참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그 밑에 마침 여백이 많이 있잖아. 거기다가 요렇게 다른 책 있는 분도 그 연습장에 적었다가 오겠지만 요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발상의잖아. 항상 발상의죠. 성용 자동차, 성용 자동차. 우리가 개인용이죠. 개인 자가용이잖아. 개인 자가용은 처음에 출시되면 상태 좋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4년. 그 다음 해마 되니까 4, 2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정리가 잘 되잖아. 그죠? 그리고 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업용 승용 자동차 대표적인 택시죠. 사업용이죠. 사업용은 2년. 자주 쓰니까. 그리고 1년이죠. 그러니까 승용 자동차. 그러니까 책에 있는 박스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승용 자동차. 개인용, 자가용, 최초 4년, 뭐입니까? 그 다음에 2년마다, 그 다음 2년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성용자, 택시죠. 택시는 최초 2년. 그리고 택시는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1년 단위. 최초는 2년,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된 거죠. 뭐 같은 식으로 승합차가 되겠죠. 승합차는 보통 이제 경형과 소형이죠. 경소. 얘는 1년이야. 1년이 되겠죠. 그런데 중형이나 대형이죠. 중대가 있죠. 경소, 중대가 있죠. 중대는 요거는 8년까지는 그러니까 8년 이하죠. 8년까지는 역시 1년. 그러나 8년을 초과하잖아. 8년을 초과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6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 그러니까 승합차도 위에 거기 있고 밑에 있고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묶어서 비교해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중형 그리고 사업용 대형 되면 중대. 요거는 8년 1년 6개월 이렇게 되죠. 그러면 화물자동차도 되죠.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이렇게 되죠. 역시 경소죠. 경소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 화물자동차는 1년. 1년이 되겠죠. 1년이 되겠지만 그러나 대형이죠. 대형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싣기 때문에 주기가 좀 더 짧죠. 그래서 2년. 2년 이하일 때 2년까지는 역시 1년씩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대형일 때 그러니까 그 2년을 초과하죠. 2년을 초과하면 좀 더 자주 하죠. 6개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이죠. 5년 이하일 때. 5년 이하일 때는 이때는 1년. 5년을 초과할 때는 5년 초과할 때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박스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트리화 시켜갖고 뭐 역시 뭐 계속해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거창하게 말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승용차 비교, 승합차 비교 뭐 이렇게 규칙도 있고 화물차 비교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가 소홀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몇몇 지자체 문제에서 등장, 또 서울시 문제에서 우리가 서울시 문제에서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나름대로 이제 출제를 좀
비중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자동차관리법 제가 이렇게 정리한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뭐 대부분 커버. 그것도 나중에 이제 염 직접 문제 푸시면서 계속 뭐 하셔야 됩니까?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뭐 이제 교재 300 이제 한 300페이지 조금 안 되죠. 교재의 양이 뭐 사실 제가 당초 냈을 때보다는 양이 조금 많아지긴 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더 추가되고 또 법이 개정되고 도표들이 추가된 것들이죠. 정리 용도로 추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트리노트나 이런 것들 제가 또 활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이 조금 두꺼워지기는 했습니다. 당초 냈을 때보다는 두꺼워지긴 했지만 또 상대적으로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컴팩트하게 되고 또 편집도 상당히 널널하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중간중간 이런 두 문자 뽑고 저렇게 항상 도표나 박스나 이런 걸로 정리하는 걸 제가 늘 또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수험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염두에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강의가 제가 도로교통부 강의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는데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이제 교재 부분 뭐 강의는 또 사실 호불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말하는 거 이런 것도 또 그런 스타일 때문에 호불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교재에 관해서는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은 평가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 합격기도 그렇고 뭐 이런데 한 번씩 읽어보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제가 많이 심혈을 기울은 이제 취지를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그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입소문도 내시고 또 합격하신 분들 중에 또 곧잘 이렇게 저 제 교재 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죠. 중간에 보니까 강의는 또 뭐 잘 못한다, 또 말 버벅거린다, 뭐 또 뭐 했말 또 한다, 반복한다, 뭐 이런 있는 그런 평가 본 거 저도 보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보면 또 제가 아 그랬나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좀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또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교재에 관해서는 이렇게 뭐 이렇다 나쁘다 이렇게 말한 그 평가들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뭐 일단 뭐 강의는 좀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좀 더 조심을 하고 그리고 이런 막 개발도 하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일단 교재에 관해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많은 평가, 좋은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덕분에 제가 또 열심히 또 교재를 쓰는 노력도 하고 좀 더 나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됐고요. 자, 이상으로 뭐 짧은 시간 내에 원래 2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욕심도 생기고 올해 새로 만든 이런 도표나 박스나 이런 정리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더 길어지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2시간보다는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3번 정도 나눴죠. 마지막 건 좀 길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럼 좀 편안하게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했던 그 취지가 올해 좀 더 제가 업데이트 시키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2년 전 거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또 역시 제가 봐도 2년 전에 할 때 또 강의가 하면 할수록 또 강의가 좀 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모르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잘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또 요 강의 특히 이제 개정된 내용을 제가 중간중간에 읊어드렸던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아마 출판사나 아니면 우리 학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카페나 아마 유튜브 지금 촬영해가지고 좀 편집을 끝나면 유튜브에다 아마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널리 유튜브는 그냥 접속해서 바로 보시면 되니까 널리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합격하신데 뭐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했으니까 그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늘 건성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힘들고 고달프고 한 상황이지만 또 건강 늘 잘 챙기시고 꼭 내년에는 합격의 영광을 꼭 안기를 여러분들께 기원하면서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